설륜중성 동자호 백천산맥 도눈수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은 그다음 이제 수지신시 광명당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지한다라는 것은 그 천수경을 수지 독성하는 것, 즉 신묘장구 대달한 일을 수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지신시 광명당 하면 이 천수 대비주를 수지하는, 이 천수경을 수지하는 이 몸은, 수지하는 이 몸은 광명의 깃발이 된다. 광명의, 광명은 이제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지혜, 깨달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광명의 깃발인다. 이 깃발, 이제 당이라는 건, 이제 깃발이라는 것은, 그, 뭐, 횃불을 들고, 횃불 아래로 모이듯이, 이제 깃발을 들면, 어떤 깃발 아래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모이는 것처럼, 그, 뭐, 이 부대에서도 보면, 이제, 전우임이 교대하거나 할 때 보면 항상 깃발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듯이, 어떤 그 권위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지, 이 대비주를 수지하는 사람의 몸은 광명의 깃발이 된다. 이걸 좀 이제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꼭 신묘장구 대비, 대달하니만이 아니라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속에 발심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발심을 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고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그 사람은 수지하는 거거든요. 뭐를 수지하느냐? 이 법을 수지하는 겁니다. 내가 법을 깨달아야겠다는 어떤 발심을 수지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수지하고 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처님 공부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경전도 읽고, 기도도 동참하고, 수행도 하고, 보시도 하고, 다양한 어떤 불법을 실천하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 수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불법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 때는 마음속에 이 분별심만 수지하거든요. 분별의 세계, 탐진치 삼독의 세계, 탐욕을 쥐고 또 욕심을 쥐고 또 화와 어리석음을 쥐고 산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분별심을 쥐고 사는 것이죠. 이 분별심을 수지하고 살다가 회심을 해서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의 근원적인 행복이 되지는 않는구나, 내 인생의 근원적인 답변을 나에게 해주는 것은 아니구나, 내 인생이 근원에서 완전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자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됩니다. 그 대부분은 큰 고통이 왔을 때, 큰 괴로움이 왔을 때, 괴로움을 아주 크게 당하고 나면,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 잘난 줄 알고 잘 살았고, 뭐 남 부럽지 않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큰 고통이 오고 나니까 그 전부 다가 정말 허망한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절로 회심을 하고 발심을 하게 됩니다. 야, 이 삶이라는 게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앞만 보고 막 달려가면서 용을 쓰면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려고 길을 쓰고 바득바득 살아왔는데, 야, 그런 것이 참 이렇게 큰 괴로움이 있고 나니까 정말 허망한 일이구나 하고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그 삶에 대한 좀 근원적인 것을 찾게 되고 좀 구하게 되고, 뭔가 이제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제 이런 어떤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어떤 그 거사님은 그 이제 연세가 한 50대 이제 초반 정도가 아마 되신 분이셨는데, 세속적인 성공을 아주 이루셨어요. 그래서 원하는 걸 다 이루셨고, 본인이 뜻하던 것도 막 이루셨어요. 본인이 뜻하던 어떤 그 바람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딱 올라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뭐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정말 저렇게 사람이 완벽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모든 게 완전히 구족된, 완전히 갖춰진 분이셨어요. 그리고 집안의 가족 간에도 너무 화목하고 아이들도 너무나도 잘 크고 그 가족분과 아주 그냥 너무나도 행복하게 알콩달콩하게 잘 살아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병환을 앓고 계시다가 한동안 병간호를 하다가 아내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그 이후에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분 소식을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분 요즘에 만나봤느냐? 그래서 못 봤다 그랬더니 그분이 야, 완전히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에는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더니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났더니 갑자기 사람이 도인이 됐더라고 하면서 정말 처음에는 이제 막 너무 힘든 것 때문에 막 이게 주저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하다가 야,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 것이구나를 스스로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 야,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했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저 사람과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결과가 있고 나니까, 야, 세상 이렇게 허망할 수 있을까? 세상 이렇게 공허하고 이렇게 허망할 수 있겠나 하고 너무나도 이 절망을 처음엔 겪었는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게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늦는 것뿐이고, 나 또한 죽게 되고, 내 사랑하는 이 자식들 또한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고, 남들이 나를 위로하지만, 남들도 또그 사랑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언젠가는 소멸하고, 언젠가는 사라지고야 말 것인데, 이게 잠깐 먼저, 조금 먼저 오고 조금 늦게 간다고 해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 자체, 내가 이렇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거에 아주 절절한 어떤 그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내가 돈, 명예, 권력, 지금까지 이렇게 앞만 보고 막 달려오던 모든 것들이 이 기초가 무너지고 나니까 전부 다 공허하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야, 이게 그렇게까지,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하는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 사십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옛날보다 더잘 사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지금은 거의 반 도인이 다 돼서 크게 집착도 없고 크게 욕심도 없는데 그냥 자기 주어진 것 맡은 바 성실하게 하면서 정말 도인처럼 살고 있더라. 옛날 같으면 눈에 막 이렇게 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그런 막 욕심이나 집착 같은 것들은 없어졌지만 그냥 이렇게 도인처럼 되게 자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되게 여유가 생기고 삶에 되게 여유가 있으면서 되게 정말 이렇게 초월한 사람처럼 뭔가 생사 문제 초월한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죽음을 앞둔 사람들 있잖아요. 시한부 인생, 당신은 시한부다. 한 6개월이나 1년 있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처음에 한두 달은 막 세상을 원망하고 막 부처님을 원망하고 신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나같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이런 괴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고 엄청 세상을 원망하고 막 화도 내고 주변 사람들을 막 그렇게 힘들게 한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야, 이건 내가 죽는 건 분명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이제 수용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게 한 네다섯 단계로 나눠진답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에 가면 누구나 인정하게 된답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점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는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전환이 온대요. 어떤 전환이 오는가 했더니 사람이 완전히 초월해버린대요. 생사를 초월해버린대요. 그래서 죽음을 탁 받아들고 나니까 살아있으면서 막 이거 가지려고 저거 가지려고 막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던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지겠죠.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저절로 집착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절로 자비로워지고 저절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다 배려하고 아내 자식들에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아주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듬뿍듬뿍 이렇게 주고 아내에게 너무나도 고맙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당신 있어 너무 행복했다. 그냥 할수 있는 모든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 시한부 인생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그 아내분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내 남편이 시한부로 이렇게 살다가 죽은 것이 남들은 나한테 불쌍하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축복이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남편이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죽은 거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난 남편하고 살아온 한 십몇 년 살아오면서 남편이 그냥 돈도 얼마 안 갖다 주지만 돈 찔끔찔끔 갖다 주면서 집에도 잘안 들어오고 남편하고도 사이도 안 좋고 싸우고 남편의 자식들한테도 별 관심도 없고 이게 뭐
맨날 싸움이나 하고 서로 이해를 못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미숙했다 보니까 서로서로 이제 싸우고 이러고만 살았는데, 남편이 시한부 인생을 탁 되고 나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사람이 돼가지고 나한테 남은 한 6개월 동안을 너무나 미안하다, 그동안 사랑했다, 그동안 너무나도 고마웠다, 하나 얘기 작은 거 고마웠던 얘기 탁 하면서, 그냥 6개월 동안은 내가 아마 살아 이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남은 인생 동안 건강히 살아 있으면서 늙을 때까지 이렇게까지 행복한 삶을 6개월이나마 살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평생 남편하고 싸웠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 6개월 동안 너무나 서로 사랑을 했고, 너무나도 이 자식들에게 아빠가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걸 자식들도 비로소 깨닫게 됐고, 아빠가 죽기 전 6개월 동안은 자식이 그렇게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갔더니 너무나 남편은 죽었지만 이게 막 괴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따뜻하고 너무 고맙고 정말 너무나도 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보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나에게 아주 경이로운 축복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큰 괴로움을 겪지 않았을 때, 즉 앞만 보고 막 달려가면서 그것만이 전부라고 사로잡혀 있을 동안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앞만 보고 내 집착, 내 욕심이 추구하는 바대로만 앞만 보고 막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눈앞에 있는 것들을 막 추구하고 사는 동안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괴롭잖아요. 하다못해 건강도 마찬가지거든요. 건강을 추구하는 동안은 건강이 있으면 행복한데 건강이 없으면 괴롭거든요. 그런데 건강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추구해도, 죽을 때까지 건강을 추구해도 건강은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언젠가는 병들고 죽기 마련이거든요. 생로병사는 반드시 올수 있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변화되고 몸이 조금씩 아파가고 몸이 조금 시름시름해 가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여주고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뿐이지, 그걸 거부하려고 하면 내 몸에 건강한 부분은 사랑하고 건강하지 않은 병은 싫어하고, 이거는 나라는 존재 자체의 일부분은 좋아하고 일부분은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건강과 병두 가지를 함께 아우르고 있는 통째로 나거든요. 그 일부분만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은 싫어하고 건강은 좋아하면 나의 일부분은 좋아하고 일부분은 싫어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전체는 하나인데, 그중 일부는 좋아하고 일부는 싫어하니까 내 존재를 온전히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일부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나의 일부를 거부하려고 애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돌봐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 건강 염려증 환자가 돼버리면요, 건강 염려증이 심하게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어 가게 돼요. 이게 적당히 건강을 염려하면 적당히 좋은 거 먹고 잘 지내는데, 건강 염려가 너무 심해지면 이게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데, 내가 병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데,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몸이 점점 더 아파지고 점점 더 병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제가 노보사님들이나 또 노보사님들 아닌 젊은 사람들, 요즘엔 그렇습니다. 보면요, 약을 있잖아요. 야, 저분은 밥을 먹고 사나 약을 먹고 사나 싶을 정도로 밥을 먹고 나서 약을 정말 한 움큼을 드시는 분들 봤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러고 여쭤봤더니 약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기 시작해. 이게 공부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건강 염려증 때문에 이거는 뭐에 좋은 약, 이건 뭐에 좋은 약, 뭐에 좋은 약, 뭐에 좋은 약, 뭐에 좋은 약, 막한 수마가까지 드셔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20알 가까이 드시는 이 약들 가운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뭐 당장 뭐큰 병이 나가지고 요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든가, 지금 당장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일시적으로 뭐 어떤 항생제 처방을 안 하면 급히 안 된다든가, 예를 들어 뭐 이런 긴급을 요하는 그런 병 때문에 먹는 약은 하나도 없네요. 그랬더니 그거 하나도 없는데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지키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면서 20알을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20년 넘게 드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저그 어디죠? 어떤 절에서 막 매일 이렇게 절을 막 1000배씩 이렇게 하라고 시키고 어느 날다 같이 모여서 3000배를 하는데,
그분 주변에만 완전히 삼천별 하다가 땀이 막비 오듯이 쏟아나는데 그분 주변에 막 냄새가 너무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왜 그런가 했더니 막 아주 역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상하다 해서 팔을 이렇게 봤더니 팔에 땀구멍이랑 땀구멍에서는 새까만 무슨 독소 같은 게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한 20년 이상 쌓여있던 몸에 쌓여있던 약독, 약이나 안 좋은 것들 먹었던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 절을 하고 수행을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걸 하다 보니까 절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런 아주 역한 냄새가 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본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 중도적으로 약도 좋은 것도 적당히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게 먹으면 당연히 안 좋은 것이죠. 뭐그 한계를 넘어가지고 먹었는데도 무조건 끝까지 좋은 건 없습니다. 중도라는 부처님 말씀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처럼 우리가 뭔가 크게 괴로움을 얻고 나면 그때 가서 깨닫거든요. 그때 가서 깨달으면서 불법을 아는 사람은 아, 내가 이렇게 근원적인 답을 얻기 전에는 내 인생에 완전한 행복은 없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여기도 절에도 보면 그래도 젊은 20대, 30대들은 잘 없잖아요. 40대도 잘 없어요. 그 이유가 20대, 30대, 40대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말 삶의 근원적인 거 이런 것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을 계속 승승장구하는 일들만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 내가 성공적인 것도 해봤고 조금씩 무너지는 것도 해봤고 건강하기도 해봤고 조금 아파 보기도 해보고 자식들 막 키우느라고 막 에너지 열정을 다 바쳐보기도 했고 자식들이 이제 잘 키워놨더니 쇽 도망가가지고 안 찾아오는 것도 한번 보기도 하고 자식들 그렇게 키워놨더니 이렇게 막 기를 쓰고 막 부모님한테 오히려 대들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것도 목격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 좌절도 겪고 절망도 겪고 이거 이 인생의 아주 희노애락을 다 겪어보다 보니까 야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일까? 이렇게 내가 추구하는 걸 얻었다가 행복하고 추구하는 걸 잃으면 또 절망하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정말 끝일까? 그게 인생에서 행복한 근원일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다 보면 야 분명히 지금 내가 추구하는 이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자식, 남편,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구나. 사람의 마음도 왔다가 가잖아요.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왔다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왔다가 가는 것을 가지고 내가 목숨 걸고 산다면 그 결과는 괴로움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미리 나중에 시한부 인생 되고 나서 그때 가서 불법 공부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나이가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 제가 절에 좀왜 요즘에 안 나오세요를 여쭤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 이제는 귀가 들리질 않아서 법문을 들을 수가 없어서 법당 나가봐야 볼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법문 들을 수도 없게 돼서 그때 가서 깨달았고 공부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때 눈도 희미해서 이게 책 볼 기력도 없을 때 그때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많이 아플 때또 너무너무 아플 때는 아파서 공부할 정신이 없어요. 병이 걸리신 분들은 아파서 공부를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잖아요. 군대에도 전쟁이 있어 해서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 없을 때 미리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늙고 병들고 죽음 어떤 큰 고통이 오고 나서 그때 가서 대비해서는 늦죠. 그래서 미리미리 공덕을 짓고 마음 공부를 해서 지혜를 닦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마음 공부는 지금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마음 공부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 수지하는 것만으로, 이 불법을 마음속에 간절히 품고, 이 법문을 꾸준히 듣는 것만으로도, 이 공부에 대한 마음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내가 마음에 발심이 있으면요,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발심만 품고 있으면, 그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불교에서 아주 잘못되게 우리가 배웠던 것은,
기도하고 수행하고 100일 기도나 37일 기도나 뭐 7일 기도나 뭐 와서 뭐를 참석하고 뭐 이래야지만 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간절한 발심을 한. 그래서 금강경 최고의 경전이라고는 금강경에서 수행해라 기도해라 절해라 뭐 갈고 닦아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선사 어록에 보면 갈고 닦아라 앉아 좌선해라 이런 얘기 일체 없습니다. 전부 다 뭐만 있냐면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바란 선남자 선녀인들이여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간절하게 불법에 발심한 남자 신도 여자 신도 그 착한 남자 착한 여인들 그 간절하게 마음속에 내가 이 불법을 내가 간절하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하는 것 그게 공부고 그게 수행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간절히 발심하면 이 법이 간절해지고 법이 그리워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발심을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발심을 강조하지 않고 기도 수행만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저 또한 뭐 깨달은 부처가 아니지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공부했던 저도 저는 이제 한 20년 넘게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아, 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교계에 쏘갔구나 제가 그랬던 뭐 불교를 다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 쏘갔구나 하는 얘기 예전에 제가 아는 그 저기 존경하는 선배 스님이 자신은 한 30년 만에 정말 내가 지금까지 쏘가왔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 열반계송에도 뭐 세상을 쏘기고 나도 쏘고 뭐 어쩌고 이러시잖아요. 그 얘기를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 뭘 쏘갔다는 얘기냐 하면 이랬던 겁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들이 수없이 출몰했던 시기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들이 걸출하게 막 쏟아져 나오던 시기는 부처님 당시나 선의 황금기 때나 이런 이랬던 시기에는 전부 다 공히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발심 마음 공부 발심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법문 들어라 부처님 계속 법문 들어라 그러잖아요. 법문 듣고 선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군요. 법문 듣고 발심하고 간절히 마음만 내면 된다. 그 스승만 찾으면 된다. 그리고 좋은 도반만 만나면 된다. 도반이 저절로 공부시켜준다. 그래서 승가라는 승가 공동체 이 스승의 회상 도반이 공부를 전부 다 시켜주고 스승이 공부를 전부 다 시켜준다. 저절로 그래서 그냥 나는 간절히 마음만 내면 저절로 스승과 법을 찾아가게 되고 법을 찾아가게 되면 그걸로 공부 끝이다. 거기 그냥 버티면 된다 이랬습니다. 그곳에 몸담고 그곳에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어울려서 함께 그냥 함께 그 사부대중 속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사부대중이 저절로 공부시켜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공부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위법 애쓸 게 없다. 애써서 유의법적으로 갈고 닦아야지만 공부 잘하는 거다. 이런 얘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제가 쏘갔다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불교계에서 지금 수없이 20년 가까이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수행자가 아니다. 수행 열심히 하지 않으면 수행자가 아니다. 앉아서 좌선을 몇 시간 오랫동안 뻗치 앉아가지고 하지 않으면 근기가 낮은 수행자다. 수행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만 배워왔거든요. 왜 그랬는가를 역사적으로 제가 봤더니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도인들이 있던 시대에는 그런 얘기 일체 안 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만 했죠. 그런데 도가 사라진 시대, 깨달음이 사라진 시대가 되면 될수록 깨달은 도인이 법을 설해 줘서 법을 딱 제시해 줘야 되는데 법을 설하고 제시해 줄 만한 깨달은 도인이 없으니까 법을 드러내 줄수 없으니까 뭐만 할수 없어요. 숙제만 내주는 겁니다. 내가 가르쳐 줄수 없으니까 과제만 주는 거예요. 네 탓이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너가 수행 안 해서 그래. 그리고 수행 재료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 안 하면 당신 탓으로 딱 돌려버리면 스승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까지 좀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건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불교계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반성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에 관련된 세미나 같은 것들에서도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세미나 때 들었을 때는 저는 그냥 넘겼어요. 진짜일까? 설마 설마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제가 나중에 이걸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이 시대 역사 전체를 놓고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기 시작했는지가 이렇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불교 부처님 말씀에는 아무리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해도 그걸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것이 옳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천년 넘게죠. 선의 황금기가 끝나기 시작한 게한 700, 800, 900년 되면서부터 이 법이 제대로 된, 법 제대로 된 도인들이 별로 없어지기 시작했으니까 한 1000년 넘게 방편만이 이어오면서 방편이 본질로 둔갑을 한 겁니다. 우리 조계종은 선이잖아요. 선의 초기, 선의 도량에서는요, 선빵이 없었어요. 설법당밖에 없었습니다. 대웅전도 없었습니다. 딱 설법당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설법당에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절의 주지스님은 법이 있는 사람만 주지스님이 될수 있었어요. 그래서 행자가 갑자기 주지가 되잖아요. 고참 스님이 주지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참 주지라도 선사 오력에 보면 고참 주지와 신참들을 스승님이 이렇게 딱 점검하다가 고참을 다 제끼고 저 말단에 있는 행자 3위를 주지로 보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육조 해능 스님도 3위였잖아요. 이제 행자였잖아요, 행자. 행자였는데 육조가 갑자기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격, 법만이 중요했던 겁니다. 법만이, 진리만이. 그래서 그렇게 어떤 법이 온전히 살아있던 시대에는 그 주지가 그 부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를 따로 모실 필요가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설법당만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법당짐은 설법당 플러스 방장실. 그래서 조실 스님이 머무는 방장실에서는 스승님 제자들을 인터뷰하고 잘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법문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만 했냐면 그냥 대중 스님들이 모여서 산 거예요. 농사 짓고 아침 같이 해 먹고 점심 같이 해 먹고 저녁 같이 해 먹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스승님 같이 이렇게 밥도 짓고 농사도 짓다가 스승님한테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세속 얘기도 이래저래 하다가 스승님한테 스님 근데 저는 참 모르겠고 깝깝하고 답답한데 참 어떨 참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서 자연스럽게 법담 요구 가면서 그게 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제대로 된 공부는요, 그렇게 법이 있는 곳에 내 간절한 발심이 있으니까 법이 있는 곳을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절에 가고 싶은 겁니다. 절로 자꾸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가게 될까요? 마음에 발심이 있으니까. 제가 발심을 강하게 하고 나니까 한때 한 2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거의 막 매일같이 찾아가서 잠깐 얼굴 뵙고 오고 싶어서, 뭐 특별한 법을 설해 주지도 않나도 제가 궁금한 거 때로는 하나 묻고, 어떨 때는 묻지 못하고 어떨 때는 바빠서 얼굴도 못 보고 오고 이러더라도 그냥 뭐 그냥 한 2시간 3시간을 가서라도 잠깐 보고 오더라도 좋았을 때가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 2시간 가고 2시간 오는 그 자체가 공부였던 겁니다. 왜? 간절함이 없으면 가지를 않거든요. 간절함이 없으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 자체가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간절하면 자꾸 법이 있는 곳에 와서 법문을 듣게 돼요. 그 법문 듣는 거는 자꾸 좋은데 딴 거는 별 재미가 없어요. 자꾸 법문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 계속 법문 틀어놓고 이렇게 듣고 있고. 근데 법문에서는 해주는 얘기가 분별심을 조복시켜주는 얘기, 이 생각과 번뇌 망상 이걸 자꾸 깨주는 얘기만 해줘서 저절로 발심하게 만들어주고, 저절로 이막 생각을 가지고 법문을 해석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불법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불법의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전혀. 공부하고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제가 해드리는 얘기가 늘 같은 얘기, 늘별 재미없는 얘기, 맨날 비슷한 얘기. 그리고 우리는 이 세속적인 얘기가 더 재미있을 수 있는데 자꾸 이뭐 법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것과 똑같아요. 힘든 일 있을 때그 잠깐 그것만 이렇게 없앨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면, 제가 뭐 이렇게 상담을 해서 요건 이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준다면 그게 뭐 진짜 답이 되겠습니까? 그거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문제고, 언제까지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내 궁금함을 질문하고 답하고 답 듣고 그렇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승보가 나한테 있는데, 불법성 삼보가 나한테 있으면 그 무한하게 샘솟아 나오는 그 법을 내 스스로 꺼내 쓸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법성 삼보와 안에 있는 지혜를 내 스스로 끄집어내 쓸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
그래서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내 안에 답이 딱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 마음 공부라는 것이 참 놀라운 공부라서 이 본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한 1, 2년, 한 2년 정도 이렇게 듣다 보시면 아마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야, 이제 나는 뭐 어지간한 괴로움도 크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아마 힘은 생길 거예요. 이거 회오라는 표현도 쓰는데 딱 깨달음을 얻어 증득을 해서 증오가 열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힘이 주어집니다.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힘이 주어지고 또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 이 공부는 훈습하는 공부라 그러잖아요. 법문을 계속 듣고 듣다 보면 내가 억지로 뭘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법이, 내 안에 있는 불성이, 내 안에 있는 지혜가 저절로 깨어나는 공부거든요.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이게 아상이기 때문에 아상이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래 부처가 스스로의 길을 알아서 찾아가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나는 발심을 하고 법 있는 곳을 찾아가서 법문을 듣고 그러기만 하면요. 법이 열리고 광명으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 수지신시 광명당이에요. 이 마음 공부를 수지하고 있으면, 이 발심을 수지하고 있으면, 수지하고 있는 그 몸이 곧 지혜의 깃발이 되어서 지혜가 내 안에 딱 뿌리 내려진다는 것이죠. 본래 뿌리 내려져 있던 이 지혜의 깃발이, 광명의 깃발이 드디어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깨달음에 가까이 간다라는 건 뭐냐면, 이 법문을 꾸준히 듣고 나도 모르게 몰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 세상 내 법은 뭔지 모르겠다, 깝깝해서 도저히 모르겠다 하고 도저히 모르겠고 꽉 막히는 마음,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 같은 마음, 그게 공부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법문을 듣는데도 모르겠고 듣는데도 모르겠어요. 안다고 하면 분별심이니까. 들어도 모르겠고 들어도 모르겠지만 난 그래도 내 발이 계속 불법을 향해 간다. 그러다 보면 공부가 안된것 같지만 겉으로 봤을 땐 공부가 하나도 안된것 같아요.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공부 잘하는 겁니다. 나는 공부가 좀된것 같아. 나는 공부가 좀잘된것 같아. 많이 좀알것 같아. 이런 분별심이 하는 작용이에요. 그 진짜 공부가 된게 아닙니다. 아르마리가 늘어난 거죠. 불교에 대한 지식만 늘어난 거죠. 불교에 대한 지식만 늘어난다고 해서 진정으로 근원적으로 행복해지진 않거든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공덕이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고 하다 보면 겉으로 봤을 땐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훈습된다는 건 어때요? 향을 피우면 나도 모르게 향 냄새가 이렇게 젖어드는 걸 훈습한다 그러거든요. 나는 훈습된지도 모르는데 훈습되는 것처럼 이게 훈습되는 공부라서 저절로 그냥 절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냥 저절로 도반에게 훈습이 되고 저절로 법에 훈습되고 저절로 부처님에게 훈습되고 저절로 스님들에게 훈습이 되고 그래서 저절로 공부가 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훈습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공부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괴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괴로운 일들이 사라지고 사라진다라기보다는 옛날과 똑같이 괴로운 일들은 계속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서 옛날은 그게 엄청난 괴로움이었는데 이상하네? 왜 이게 그렇게 큰 괴로움이 아니지? 옛날엔 이런 일 생기면 난 엄청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왜 그게 그렇게 크게 괴롭지가 않지? 왜 아무렇지 않지? 이상하네?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는 채로 괴로움이 없어져요. 괴로움이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지 않게 됩니다.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여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에 꾸준히 발심을 하시고 계속해서 법당에 나오고 법문을 듣고 집에서도 될수 있으면 자꾸 법문을 듣고 또 법이 담겨 있는 책도 자꾸 이렇게 보고 뭔가 모르게 하여간 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막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부처가 저절로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근데 한번 발심만 하면 저절로 이게 줄탁 동시하듯이 내 안에 있는 부처가 저절로 이렇게 함께 노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탁 내맡기고 그냥 이렇게 우리는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나오기만 하셔도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선빵 스님들, 참선하는 스님들 선빵에 가서 문고리만 한번 잡고 와도 큰 공덕이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선빵 스님들 공부하는데 내가 문고리 잡으러 거기까지 가서 문고리 잡고 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선사이거든요. 여러분이 선사 스님이고 여러분의 몸이 선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선사 스님이고 내가 바로 거룩한 승보가 여기 거하고 있고 이 몸이 수지신지 광명당이잖아요. 이 지혜의 깃발, 지혜의 당, 이 자리가 바로 법당이고 이 자리가 바로 지혜의 처소가 깃든 자리거든요. 근데 그 이것만 해도 공덕이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이 공부의 공덕이 무량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직접 공부하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여기서 법문 듣는 것은 그냥 법문 듣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참선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선에 대한 법문은요, 법문 듣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참선을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왜 스님은 특별히 뭐 무슨 기도법 해라, 뭐 신묘장구 대단해 백독을 매일 집에서 해라, 금강력을 몇 독 해라, 아니면 참선을 매일 몇 시간 해라, 이런 숙제를 안 내줍니까? 이 신도님들은 힘든 일 있을 때 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숙제도 해주고 막 뭐 과일하고 싸들고 와라 내가 개인 기도도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더 쉽게 와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특정한 방법 그건 이제 하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건 그거대로의 좋은 방편입니다. 또 그걸 가지고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방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공부를 안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선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참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용강사가 지금 선의 도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앉아있어서 참선이 아닙니다. 선의 법문을 듣는 것, 선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 공부가 선입니다. 마음 공부는 뭐냐면 발심하는 공부, 신심 내는 공부, 그리고 의심, 내가 누구인가 하고 의심하는 공부, 그리고 분심,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몰라서 되겠나, 내가 이걸 공부해서 알아야지 하는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이런 공부가 참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참선에 여러분 몸이 선빵이 되고 여러분 마음이 어떤 삼보가 되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한자리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오고 가는 것 자체가 겉으로 봤을 땐 그냥 절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사실은 엄청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